카리스마 순수함이 공존하는 남자 엄태웅. 열정과 냉정을 모두 갖춘 여배우 김옥빈. 네, 이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 수목 드라마 칼과 꽃의 주인공들 만나봤습니다. 새 수목 드라마 칼과 꽃의 주인공 엄태웅, 김옥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무섭게 나와요, 처음에? 정말 조금 오랜만에 뵀는데. 처음 뵀는데. 재밌어요. 한국판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렇죠. 예. 원수의 아들 딸들이 사랑하게 돼서 안타까운 사랑. 예, 안타까운 사랑. 가슴 아픈 사랑하는군요. 드라마 칼과 꽃은 원수의 집안,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 사극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최민수 씨잖아요. 네, 최민수 선배님이시죠. 저 지난번에 한번 최민수 씨 그 쇼케이스 현장에서 봤는데, 네. 와, 수염 막 이런 데가 정말 그분의 털이더라고요. 엄태웅 씨는 어떤지. 네. 저는 제 털 반, 남의 털 반. 최민수 씨 보니까 좀 어떤가요? 카리스마는 당연히 있으시고요. 네. 방으로 1대1로 방으로 살짝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요? 예, 그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 네. 굉장히 긴장해서 들어왔는데. 긴장하셨어요? 네, 선배님 살살 다뤄주세요. 방으로 와. 넓고 있는. 근데 카리스마가 대단하신데 또 어떤 면이 또 있는지 궁금해요, 김영철 씨는.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떨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계셨거든요. 네. 손을 테이블에 못 놔뒀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떨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대본 위에다 냅두고 손을 아래에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손에 좀 칭찬 한마디씩 좀.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눈이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네. 또 장점. 네. 멋있어요. 네. 짧고 굵은 칭찬이었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은데도 와, 정말 멋있으시네요. 진짜.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엄태웅 자석, 엄태웅 자석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여기 털이 많아갖고 이렇게 자석 모양으로 이렇게. 네, 왜 자석인지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뭐 좋아하시나 봐요. 털만 남자 좋아하세요? 그룹 CM으로 이정진 씨가 김옥빈 씨를 사랑하는 짝사랑한 역할로 출연한다고 들었는데요. 털 많은 우리 엄태웅 씨와 예? 아이돌 이정진 씨 중 어느 쪽의 호흡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김옥빈 씨의 선택은? 엄태웅 선배. 네, 그렇죠, 씨. 남자는 네. 어떤 남자? 네, 면지면지 하더라. 그러니까 털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시는구나. 김옥빈 씨가 잘하시네요, 네. 아, 네. 자, 두 분의 캐스팅 소식과 함께 두 분의 나이 차가 정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야, 도둑놈도 아니고요? 아, 제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으로 만나는데. 오늘 어떻게 저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 건데. 너무 처음 뵀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걸. 흥분 상태요? 네, 지난 1월 결혼한 엄태웅 씨, 이제 곧 아빠가 되는데요. 아, 좋겠어요. 가족이 생기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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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 2세. 태명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맑음이죠, 맑음. 네. 왜 맑음? 아, 이름 좋네요. 아, 맑음이라고. 아, 맑음이. 가족들은 뭐라고? 사람이 좋아요. 아, 엄태웅 씨 참 좋죠. 네. 김옥빈 씨도 굉장히 좋아요. 다들 기다리죠. 아, 네. 1박 2일에서 차태현 씨가 셋째 임신 사실을 또 알렸어요. 네. 그러면 엄태웅 씨 자녀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네, 일단은 정말 하나만 날 생각이. 맑음이만? 네. 그리고 좀 더 다셔도. 그 좋은 유전자를 그렇게 네. 후세에 또. 네, 한번 생각해볼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준게 시청자 여러분. 7월 3일 칼갖고 첫 방송 하고요. 무더운 여름에 굉장히 활력소가 될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첫 방송 꼭 본방사수하겠습니다.